오늘 목적지는 목포항에서 뱃길로 25분이면 닿을 수 있는 섬. 오늘의 섬 달리도에 도착했습니다. 섬의 모양이 반달을 닮아 붙여진 이름 달리도. 그 이름만큼 은은하게 빛나는 매력으로 가득한 곳인데요. 달 표면을 내딛듯 신중하게 갯벌을 걷는 어부를 만났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잡으세요? 낙지요. 낙지. 한번 가봐야겠네요. 야. 삽으로 파자마자 낙지가 야. 보이더라고요. 오. 오. 바로 나와. 오, 아니 저 준다고요? 아니 안 주셔도요. 아니 그냥 그럴 줄은. 아버지, 제가 이 낚시를 어떻게 아, 만나자마자 그냥 횡재를 하시네. 네. 우리 윤인구 아나운서, 아니 그걸 왜 못해 먹어요? 이걸 그냥 탕탕이 쳐서 먹으면 되는데. 낚시는 언제부터 잡으신 거예요? 한 17, 18살부터 잡았죠. 이야. 달리도 자랑 한번 하세요. 우리 시골 그 주민 전 주민이 시골 인형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 뭐 더 이상 바랄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주면 저 어디 가서 먹어 이거? 물에 씻고 쫙 훑고 뜯어 드세요. 아, 저처럼? 예, 예. 달리도 여행 잘하고 갈게요. 예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달리도 선물입니다. 오, 인심도 좋으셔요. 맞습니다. 섬 주민들의 마음 역시 이 드넓은 바다를 닮아 넉넉한 거겠죠. 아버지, 지금 배 타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 뭐 고기 잡으러? 예. 준학 아침에 몇 바퀴 뿌려가지고. 아, 준학입니까? 뭐가 잡혔을지 궁금해 함께 가봤습니다. 이게 바다 나갈 때 아내분하고 늘 같이 가십니까? 아니요. 근데 오늘은 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아, 사람? 우리 어머니는 고향이 달리도입니까? 아니요. 완도예요. 완도. 아버님 달리도시죠? 고향이. 오늘 아니라는 말을 많이 많이 들으신데. 완도예요? 소완도? 완도는 완도인데 소완도. 여기로 어떻게 오셨어요? 달리도로? 선배님들이 예. 여기 와서 킹을 하셔가지고 예. 돈을 많이 번다 해서 왔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겨울엔 김양식을, 이맘땐 물고기를 낚는답니다. 뭘 잡으셨어요? 오, 이거 잡다. 자, 오, 장어. 붕장어입니다. 이게 달리도 붕장어예요. 달리도 붕장어. 목포 수족관에 안 들어가고 막 잡은 거라 네. 그 싱싱하고 쫀득쫀득하고. 수족관에 안 들어가니까 스트레스를 네. 안 받으니까 그죠? 얼마나 맛있겠어요. 갓 잡은 붕장어 맛을 보여준다며 집으로 초대해 주셨는데요. 동네 고양이들도 한데 모였습니다. 바로 이 붕장어 구이 냄새 때문인데요. 붕장어 하면 빠질 수 없는 싱싱한 회도 푸짐하게 썰어주시고 달달한 붕장어 매운탕까지 한상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장어밥상. 뭐 다른 쓸데없는 물고기 안 올라가요. 장어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닷가에서 낙지 잡는 아버님한테 몇 마리 얻었던 낙지. 낙지로 만든 낙지 탕탕이. 야, 야 푸짐합니다. 야, 요 탕탕이. 아우, 얼마나 신선할까요? 달리도 그렇죠. 뻘낙지. 네. 제가 안 하고 또 떠드리게 한번 드셔보세요. 탕. 예, 안 하고. 야, 붕장어 탕이 또 맛있잖아요. 어떤 음식보다 맛에 자신 있다며 한 그릇 듬뿍 떠주셨는데요. 아, 요 붕장어 탕이요. 살이 그냥 싹 녹아요. 멋진 풍경까지 더할 나위 없는 한 끼였습니다. 진짜 예쁘다. 저요? 어머니요? 네. 죄송해요. 풍당이 예쁘요, 어머니. 아니, 어머니도 예쁘세요. 아. 당신 이거 꼬리 잡수고. 언니, 그만 오시오. 아따, 정말. 자꾸 왜 이렇게 먹여줘, 언니. 든든히 배도 채웠으니 아름다운 섬 달리도를 찬찬히 둘러봐야겠죠? 오, 이 팽나무가. 멋진데요. 예, 우리 마을의 소시입니다. 이게 350년 나무. 350년 정도. 예. 위험이 있어 보여요. 그 옛날에 네. 여기가 이제 바다 있거든요. 바다 있기 때문에 이 팽나무 살려고 네. 저쪽 육지 쪽으로 지금 뿌리를 뽑았죠. 아, 그러네. 밑에 보면 지금 뻘이 있어요. 비스듬하게 서 있네요. 네. 오. 참 여기는 이 나무 밑에 얼마나 많은 우리 어머님들이 와서. 기도를 했을까, 그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쉬는 것 같네. 나무명세가 크게 가파르지 않으니까 그냥 뭐 산책하는 느낌으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전망이 멋진데요? 와, 앞에 막힘이 없네요. 네, 그러시대요. 여기 앞은 어디예요? 제가 지금 해남군입니다. 해남. 하원만도. 오. 저기 멀리 보이는 섬. 지금 신안군 안좌도란 섬입니다. 안좌도. 그러니까 이게 달리도가 목포의 관문. 그렇죠. 모든 배들이 목포항에서 출발하는 배들은 이곳을 지나가네요. 아, 이 바람도 선선하니 좋다. 네. 바다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달리도를 어루만집니다. 바로 이 보리밭도 말이죠. 풍광이 좋은 데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계절을 잊은 듯한 풍경은 발걸음도 쉬어가게 합니다. 날씨가 좋다.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마을로 들어섰는데요. 오, 감나무가 진짜 크네.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어디 가세요? 예, 학교 가요. 학교 가는데 이렇게 멋진 차를 타고 갑니까? 뭐 갖다 주러 가는 겁니까? 이 가방? 공부하러 가요. 누가요? 공부하러. 어머니가 지금 학교 가는 겁니까? 예. 아, 손주, 손녀한테 이거 갖다 주러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예. 이 어머니가 예. 학교 다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요. 저 어머니 몇 학년인데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니 근데 잠깐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는 우리 어르신들이 전부 다 이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잠깐 데서 갖고 계시네. 어머니 학교 다니는 거 아세요? 알죠. 주민들이 국민학교 안 나온 사람들 좀 노인네들이 학교를 공부했으면 좋겠냐. 네. 그래서 이제 6시간 했는데 다섯 명을 혼자 이렇게 되니까. 아, 여섯 명이 지원을 했는데 다섯 명은 떨어지고, 우리 어머니가 당당하게 합격을 해서, 죄송해요. 아가, 제가 처음 뵙고, 에이, 어머니가 무슨 학교를 갑니까?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여기 우리 어머니들, 어머니. 아니 이 섬에 달리도는 집집마다 다 한 대씩 있구나 이게. 야, 어머니 한 대 빌려주시오. 저도 타고 다닙시다. 예, 그러십시오. 부럽습니다, 어머니. 자, 교통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니 먼저 가시오. 자, 가셔요. 가셔, 가셔. 자, 먼저 가시고 우리 어머니 들어가세요, 어머니. 어머니 가방 진짜 예쁘네요. 책 가방 예쁘시네요. 참 예쁘죠? 네. 책 한번 살짝 봐도 됩니까? 네, 보세요. 꾹꾹 다지는 국어 1학년 필통. 이야, 딱 초등학교 다니면 있는 거. 연필 두 자루, 지우개, 볼펜, 그 다음에 자가 있네요. 꼼꼼히 챙겨서 가세요. 네. 어머니, 또 지각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어머니가 지금 오전에 일을 해요? 저 3시간 하고 가요. 아침 일찍 일을 하고? 예. 네. 그리고 학교를 가는 겁니까? 네. 어머니, 학교 가면 지금 학생들 몇 명 있어요? 2명 있어요. 아, 2명? 네. 섬마을 유일한 학교인 유달초등학교 달리 분교장에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레 교실로 들어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얘들아. 반가워요. 전교생 3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예승이는 속담. 속담을 사용하는 까다 알아볼 차례고요. 우리 어머님이 학교를 다닌다고 1학년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학생이십니다. 아, 그러니까. 네. 몇 학년이에요? 4학년. 4학년. 몇 학년이에요? 6학년. 6학년. 어우, 제일 선배. 네. 6학년, 1학년이 수업을 같이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서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또 네. 필요에 따라 따로따로 이렇게 공부하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까? 네. 옆에서 많이 도와줘요. 아, 우리 친구가 많이 도와줘요? 와. 근데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잘 따라 합니까? 처음에 아예 못 읽으셨는데 지금 단어도 이제 웬만큼 다 읽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는 잘 해오는 편입니까? 숙제를 잘 안 해오세요. 아, 일하시네요. 바쁘셔서. 아, 농사들이 바쁘다 보니까 네.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그죠? 할머니는 안 하고 오면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요? 그래요? 그럼 제가 또 내년에 다시 와야 되겠네요. 우리 어머니 숙제 잘하나 안 하나 보러. 아, 예. 진급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여든이 넘어 시작한 공부. 그래서 더욱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앵무새 노래 읽으시면 써보세요. 수업 시간 내내 열의가 넘치시는데요. 한글을 읽고 쓰고 싶다는 오랜 바람. 네, 좋습니다. 문장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개비가 날아요. 어르신의 간절한 소원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학년은 오전 수업만 하는데요. 선생님 수고하세요.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어디 계속 올라갑니까? 아 여기에요? 오 어머니 마당이 정말 넓네요. 오 이렇게 넓은 집에서 누구랑 살아요? 혼자 살죠. 혼자? 예. 홀로 된 보금자리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아, 여기 뭐야 어머니? 내 생일 때 선생님이 챙겨준 사진. 아 정말요? 예. 오 맞네. 야 예쁘게 잘 나왔네요. 안 가르쳐줬어도 꼭 생일날 캡 사갖고 그 닭튀김 해갖고 왔어요. 오, 오 최고의 선생님이다. 어르신이 이제 공부를 시작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어머니 예전에는 학교를 안 다녔습니까? 어릴 때 그렇게 7살 먹어서 일본 글 뵀어요. 어머니 어릴 때니까 일제강점기니까 예. 그때는 일본 말을 배웠구나. 예. 학교에 가면 이런 한국말로만 선생들한테 뜻을 받고 그랬지. 광복이 찾아온 후에도 삶의 무게를 이고 지느라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천천히 천천히 2학년 가서 열심히 3학년 가서 열심히 해서 멋진 졸업장 네. 꼭 졸업장 받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안 죽으면 하지라. 아 나이가, 나이가 죽으면 언니 중학교도 가야지 언니. 환한 보름달처럼 밝고 고운 사람들이 사는 곳. 은은하게 빛을 내는 아름다운 섬. 여기는 달리도입니다.